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매일매일이 시험기간이었던 나에게 공부보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게 있었다. 그건 바로 밤마다 들리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였다. 우리 동네가 유독 길고양이가 많았고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시는 분이 있는 건지 밤이 되면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. 특히 우리 집 1층이라 그 고통은 배가 됐다.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. 길고양이가 싸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발정이 난 것인지 그냥 야옹야옹 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앙칼진 소리로 울어대는데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불쾌감을 넘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. 하루는 이 길고양이 소리 때문에 어느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바깥에 대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다. 이 망할 놈의 고양이들아! 잠 좀 자자! 결국 관리실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는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다. 또 밤마다 경비 아저씨들께서 길고양이를 쫓아내시느라 고생하셨다. 그 덕분에 밤마다 들리던 길고양이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. 그 일이 있던 날 나는 새벽 2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다가 학교를 가기 위해 잠이 들었다. 하지만 나는 3시간 뒤인 새벽 5시쯤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. 밖에서 길고양이가 미친 듯이 울어댔기 때문이었다. 지금까지 길고양이 소리 때문에 잠에 쉽게 못 든 적은 있어도 잠에서 깬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다. 당장 몇 시간 뒤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잠에서 깬 게 너무 열이 받아서 나는 길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밖으로 나갔다. 그런데 막상 밖에 나가니까 방금까지 미친 듯이 울어대던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. 그래도 길고양이는 쫓아내려고 주위를 살피다가 저 멀리서 스치듯 무언가를 보게 됐다. 눈이 좋지 않아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무언가는 사람과 고양이의 실루엣이었다. 그 사람은 고양이에게 먹을 걸 주는지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고양이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고양이는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는 듯 보였다.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길고양이에게 먹을 걸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. 하지만 나는 무언가를 보고서 그 사람에게 가던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. 그 사람은 고양이에게 먹을 걸 주고 있던 게 아니었다.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건 깨진 소주병이었다. 그리고 옆에 누워있던 고양이는 죽어 있었다. 그 사람에게 들켰다간 나도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나는 최대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. 그리고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걸터앉아 한참을 멍때렸던 것 같다.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버렸고 나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. 그때 청소 중이신 경비 아저씨가 보여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려다가 흠칫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다. 내가 새벽에 봤던 사람이 경비 아저씨였던 것이다. 나는 그제서야 밤마다 들리던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줄어들었던 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.